애들 교육과 최우정 장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왕따 같잖아.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좋아요. 그냥 입학식에 와 있는 것도 꿈만 같고 대학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. 저라고 뭐 예외도 없었는데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입학식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. 너무 설레이고 떨리는 것 같아요. 자녀들을 이토록 아름다운 청년들로 키우는 왜 거기가 있어? 이게 뿌옇을 안 본다. 뭐 미팅, 소개팅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물론 하고 싶죠. 근데 이제 또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녀보고 싶어요. 지하철 타고 어렵겠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다녀보고 싶고 또 친구들과 같이 학교 근처에 맛있는 그런 식당도 알아내서 점심시간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싶고 할 수 있어요. 회장님 선배님은 참석하시고 하는 게 지금 몇 시야? 할 수 있을 거예요. 어디 사는데? 여기서. 이번에 대학 와서 만난 친구들. 학교에서. 목요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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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. 그러니까 이날 목요일에 3시간 나가고. 그러니까 이 뒷시간만 나가면 되고. 아 오늘 4시부터인데요. 시간표는 대충 짜둔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. 한 과목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빨리 클릭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교과를 몰라. 입만 벌려야지. 이걸 봐. 앞으로는 일단 학교가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요. 학교 생활에 가장 그 신경을 쓸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2학기가 되기 전에 방학 때에는 아마 착시날이 개봉에 맞춰서 일본에서도 무대 인사를 돌고 또 한국에서도 전국에 그 홍보를 하러 다닐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아주 무서운 영화예요. 부모님들과 봐도 돼요. 그러니까 많이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입학식까지 일단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팬분들도 앞으로 이제 저도 다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아마 방학 때부터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 사이에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착신아리도 많이 많이 극장 가서 꼭 봐주시기 바랄게요. 지금까지 장근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근석 국군, 이 동문은 한류 열풍이 기억으로 세상의 종으로 한양의 이상을 뒤덮었고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새겨드립니다. 2014년 2월 21일 한양대학교 총장 임덕호. 졸업식에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다닐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. 캠퍼스 안에서 저의 가장 소중한 아마 학창 시절이 될 것 같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